선수의 시즌 성적 4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 그 경기에서는 반 선수는 슬라이더를 준 무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강백호 선수가 2번에 잡을 준비 투아웃입니다. 선수가 퍼스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울티. 바보 잘해. 자, 연수였습니다.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KT에 입단했습니다. 좌익수 키넘고 담장은 어제의 타격감을 오늘도 첫 타석부터 이어가는 윤동희의 2루타. 때립니다. 3루 안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뛰었고 타구는 2루수 잡아서 유격수에게 1루까지.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우익수 키를 남깁니다. 3루 지나서 홈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점 기회를 이어가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공이 뒤로 빠지면서 3루에서 황성민이 홈으로 3대3 동점.
박재한 그리고 손우영의 3루수로 원앤투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손우영 물러나면서 잡았고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몸으로 막았습니다. 주워들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한준 선수 타구를 보낸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파이팅! 투앤투 높은 공의 생성진 경기 끝. 오늘 같은 경기에 항상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졌었는데 뒤집고 또 한 점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내 경기도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오늘도 라인업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 기회를 오래 잡고 싶다는 생각에 준비를 잘해왔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얼마나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 매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 끝나고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자TV 하이라이트 영상에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을 보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구단에 멋진 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앞으로 시즌이 많이 남은 만큼 네, 열심히 준비해서 보다 많은 경기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